제한된 공간에서 특정 여덟 명이서 지내다 보니까 정말 친해질 수밖에 없고 정말 볼 걸 못 볼 거면서 다 보면서 정말 많이 격 없이 친해졌고 그리고 이제 힘든 장면이 있을 때도 서로 격려하고 위로받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힘이 되는 것도 많았지만 또 한편으로 너무 가까이 매번 촬영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가끔은 글쎄요 저는 내향형 인간이라 그런지 몰라도 가끔 혼자 하고 싶을 때 그럴 수 있죠. 있거든요. 약간 에너지가 다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나 혼자 있고 싶다 했을 텐데 또 저 혼자 이제 심적인 거리 두기를 시작하다가 또 다 같이 모여 있다가 이걸 수없이 반복하다 보니까 끝나게 되더라고요. 그 보통 가족들이 그러잖아요. 그쵸? 내가 에너지가 이제 소진됐을 때 내 방에서 혼자 있고 싶고 또 거실에서 과일 먹으면서 또 모이고 그러면 저희는 너무 친해서 굳이 그런 데도 찾아가서 밥을 먹지 않았어요. 밥 같이 먹고 괴롭혔던 기억이. 네. 드디어 저의 섹시함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고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이 어떤 섹시한 반응이 뭐 이러한 섹슈얼한 느낌들은 배우한테 있어서 굉장히 큰 매력과 재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런데 지금까지 했었던 역할들은 정민 씨 얘기한 것처럼 저도 많은 감독님들이 흙을 많이 묻히고 떼꽁물을 많이 묻히고 피도 많이 묻히고 뭘 많이 묻히고 나왔는데 기자님 말씀처럼 정말 가볍게 처음으로 이런 가벼운 의상을 입고 연기하는데 약간 부담은 없지 않아 있었어요. 왜냐면 이 설정 자체가 여기서 어떤 시조보다도 그 소비를 더 좋아하고 그런 본능적인 욕구, 욕망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다른 분들은 증량을 하나 했지만 저는 이제 감량을 좀 했거든요. 네. 그런 감량 속에서 또 섹시함을 보인다는 건 또 쉽지 않죠. 그렇죠. 정말 정감량.